자, 첫 소식은 청와대로 가겠습니다. 자, 홍혜영 기자. 자, 검찰이 민정수석실을 압수수색한다는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정보종합청사 별관 앞입니다.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의혹과 관련해 이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협조로 감찰 문서와 하드디스크 그리고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수사 이후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한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네, 상황이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이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이 동시에 사표를 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가 있던 다음 날인 지난 월요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했고 최재경 민정수석도 뒤따라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두 사람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 결과를 사상 누각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 검찰의 대면 조사를 거부해 왔는데요. 검찰 조직을 총괄하는 법무부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과 사정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이 동시에 사의를 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사실 이 본심이 뭔지가 궁금한데 이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이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보입니까? 네,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실제로 사표를 수리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많은데요. 검찰 수사와 특검을 대비해야 할 시점에서 박 대통령을 법률적으로 보좌하는 민정수석의 공백은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의 대응 시스템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네, 법무장관 역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려운 상황을 볼 때 사표를 수리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 대응 시스템 뭐 완전히 무너진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이 박 대통령 대면 조사를 다시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거부할 건가요? 네, 검찰의 이 대면 조사 강행 움직임에 대해서 청와대는 반발하는 기류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어차피 특검에서 결판 내면 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TV조선 홍혜영입니다.